어머니 어머니 와. 어저께 지리산에서 산삼이 발견됐는데 함량이란다 함량 1억 어 누가 사는데 행여는 현동지 갔다 온데 뿌려놨는 거 아닌가 장인어른은 그때 몇 뿌리 뿌려놨는데 몇 뿌리야 한대 시한대 사가지고 옹천지 같은 건데 저 뒷산에 뒷산이고 어딜 다닌가 모른다 그래 한 50년쯤 됐지 100년 된 게 1억이면 50년 된 건 5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것 같으면 내가 상상 캐러 가겠구만 우리 이거 찾으러 갑시다 지금 이거라 신 맞다 신 맞네 신 그 신을 맞네 잠시 후 함양 펄게이트입니다 저 봐봐 뭐 하는 거 없다 그 산삼 와 산삼 엑스포 와 잘 그리네 그렇네 함양에 도착했는데 이게 산삼이 저 뒤에 산 안 보이소? 저기 저런데 그래 저 꼭대기에 저 꼭대기에 꼭대기 저 가야 산삼 캐겠는데 저 가야 캐겠는데 본께네 오늘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복장을 하신 엄마가 캐본다 몰라주셨어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 어머니 호미도 갖고 왔다며 왜 가나? 어디 가는데 그런데 어디가 좀 물어보자. 어제 뉴스 보니까 함양에서 1억 3천짜리 산삼을 캤다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8뿌리 캤대요. 8뿌리에? 천종삼이라고. 천종삼. 천종삼은 산삼 중에서 최고로 치는 거거든. 그럼 그거 어디 가서 캘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누가 있어? 아빠는 불안해. 저희들 산삼 캐러 가겠습니다. 예. 아빠 나올 거예요. 여기 아줌마들이 우리한테 산삼 캐오라고 기운을 주는데.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인단다. 산책로가 시원하고 좋다. 이게 그늘이 지니까 좋네. 근데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언제 산에까지 가겠노? 뭐? 저기 나무. 엘펑구라등이야. 어머 잘 찍네. 빠진다 어머니. 살짝 밀어봐. 안녕하십니까. 산삼 구경도 못하는데 어디 가야 산삼을 구경합니까? 산삼밭에 가야 되죠. 제가 뭐 산삼을 팝니까? 예예. 예. 팝니다. 1억 3천짜리 산삼 캐러 왔는데 지리산 들어가야 되지요. 가게에서 산삼을 사란다. 그게 빠르겠다. 그러면은 이게 산삼도 체험학습 같은 거 해줄 거 아니야 여기서. 그래서 산삼을 좀 구분을 하고 그리고 산을 가야 되네. 우리 열심히 캐러 왔는데 못 했으니까 이런 사과가 정상 사용입니다. 정상이라고 마스크 착용 후 통과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 산삼이네. 이게 산삼입니까? 우와 산양삼요? 네. 깊은 산에서 심은 모종을 심어가지고요 생산한 거를 산양삼이라고 합니다. 아, 와 그러면 이게 20만 원, 이게 4년 됐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건 연수는 어떻게 합니까? 산 자연 상태에서 보면 10만 일 캐고설 추정을 하지만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추정을 하지 않고 확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직접 씨를 심어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거네요, 아는 거. 그런데 자기가 직접 심어놨으니까. 아는 거죠. 네, 자연산. 네. 그럼 얼마 전에 여기 1억이라고 1억 3천이라고 해서 캤다고 뉴스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10만이들이 보고서 그 추정을 하는 겁니다. 함량이 산삼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우와 65만 원. 후덜덜. 우와.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뿌리고? 여섯 개 정도.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뿌리. 11년산 일곱 뿌리. 그러면은 이게 하나에 한 10만 원쯤 되네.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이 산양삼을 씹어서 드시게 되면요 암에도 좋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예방, 간 기능 개선. 항염 항산화까지 우리 몸에 좋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 만병통치약 그래 만병통치약 알겠다.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그 무슨 왕이었노 그거? 진시황이. 불로초. 불로초. 네. 이게 진시황이 불로초였죠. 맞습니다. 15기라는 그 하인이 함양 땅에 와가지고요. 함양입니까 거기가? 네, 함양서부터 남해까지 가가지고 남해 섬에까지 가가지고 가져간 것이 산삼이다 그럼. 진시황이에요. 와, 진시황이 불로초가 네. 함양에서 시작된 거네. 10년 전으로 되는 건데 이런 지금 자라요? 근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10년 된 걸 봐. 자, 어머니 마스크 벗고 도전. 10년산 삼삼.
오. 이게 이제 위에 거. 토끼 같은데? 그럼. 어, 삼 또 하나 더. 달아. 자, 달아. 응. 일단 쓴 맛이 나면서 달큰한 맛이 나는 게 사장삼의 특성입니다. 와, 이거. 야, 이거 자연인들만 먹는 건 줄 알았다. 자연인들이 건강한 이유는 본인의 산에서 직접 심어서 생산한 걸 바로 먹으니까 몸에 좋은 거지. 내가 산삼을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정확하게 맛 표현을 해보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첫 느낌은 칠기 있잖아, 칠기. 어릴 때 먹던 거. 그거 향이 딱 나면서 쌉쓰리하면서 달달하면서 향긋하다. 그 여운이 또 오래 갑니다. 네, 입안에서 막 맴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먹던 약초나 풀뿌리 이런 게 아니네. 항노화 산삼 엑스포? 네, 맞습니다. 그게 뭡니까? 2021년 9월 10부터 10월 10까지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할거리 산삼 엑스포를 직접 함양군 상림숲 안에서 직접 합니다. 7뿌리 지금 65만 원이거든? 사장님. 사장님, 우리 진짜 리얼로 내고 좀 해봅시다. 네, 내고 가능합니다. 어머니 한번 사드리려고. 김시자그리. 어머니는 역시 우동. 와우, 내 건 돈까스. 함양의 모노레일이 아주 유명한데 인터넷 예매하려고 하는데 매진이 됐어. 얼마나 유명하길래?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갈라 했는데 아까 산삼 파시는 사장님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지금 강조를 하길래 지금 현장 발매된다 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있어요. 저 빨간 버스가 셔틀버스인가 보다. 2021 함양 산삼 항로와 엑스포. 아, 이 발열대 체크하면 이거 대줍니까? 네. 오, 세상 좋네. 현장 예매했는데 시간이 2시 49분이라 너무 많아. 1시간을 기다려야 되네. 아니, 산삼을 넣고 이게 만 원밖에 안 해요. 네, 생산삼 아버지가 직접 키우셔가지고. 산삼이 원래 비싸잖아. 몇백만 원, 몇억씩 하잖아요. 네, 그 정도는. 와, 예쁘다. 이게 산삼 라떼예요. 할머니 지금 속이 안 좋죠? 산삼 이파리는 그대. 오늘 너무 힘이 불끈불끈. 버스를 탑시다. 표를 끊고 버스를 타네. 3.93km의 산악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에 오르면 달봉산에서 펼쳐진 천혜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독도 끝났습니다. 내려갑니다. 우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가서 8인승입니다. 8인승. 안전벨트 하시고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간단 말이지. 내려간다. 출발합니다.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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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열차다. 이거 빨리 가면 겁나 무섭겠다. 그런데 우와 이 경사를 올라간다. 우와. 여기 저런 급경사로 좀 올라가는 거. 이야,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수직 상승. 우와, 수직. 우와. 우와.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자, 이야. 우와. 우와, 진짜 무섭다. 이 뭔데 이렇게 무서워? 이거 전경열차 미니 버전이다. 뒤로 잡아지진 않는다. 엄마 지금 겁나지? 재밌네. 재밌다. 이거 왜 했잖아. 예약이 다 됐는지 알겠다. 그렇네. 와, 손가락 잡고 있는 거 봐라. 진짜 이거 봐봐. 이거 올라가는 각도 봐봐. 이게 카메라 상에서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각도가 지금 엄청나요. 스릴 즐기고 싶은 사람 무조건 한번 타보세요. 우와. 내일 그럼 다리하고 팔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아, 이거 참 재밌네. 안은 에어컨 잘 돼 있어서 시원하고 이게 모노레일이 최강이 잘 되어 있네. 안 떨려. 이야, 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설계한 자체가 대단하네. 진짜. 목이 지금 여기 자동으로 딱 돼 있다, 목이. 모니터에서 전설을 말해줘가지고 지금 심심하진 않아요. 진짜 멋있다. 이제 거의 정상에 왔다, 정상에. 그래. 와. 이거 화환에다가 글씨 쓰는 그 글씨체가 너무 잘 쓰신다. 가족 건강을 기원하면서. 좋다. 좋은 자리 있습니다. 쓰신 거 한번 크게 한번 외치시죠. 건강을 위하여. 예, 경치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오래 올라오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와, 근데 올라올 때 진짜 정말 스릴이 있었어요. 와, 진짜 그럼,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갈 때 더 스릴 많아요. 저거 내가 그랬지 않았다. 지리산 방향을 봐주세요.
안 봐. 내려가는데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조심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곳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산꼭대기까지 갔다 왔네. 우와, 멀다. 산꼭대기까지 갔다 온 느낌이 어떻습니까? 엄청 조마조마했는데. 그래서 재밌었어요. 다리는 편하고 간이 힘들었다. 자, 오늘 잘 돌아왔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오빠랑 놀러다니고 하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나도 너무 좋습니다. 엄마랑 놀러다니니까. 오빠니도 일로 온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무섭지?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이거 산삼. 어머니 때문에 산 거거든. 한 개 드십시오. 자, 엄마. 이거부터 먹어야 되나요? 오늘부터 망정. 한 거 사지? 실제 우리가 하루 지났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산삼 한 뿌리 먹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 지금 나는 편집한다고 한 시간밖에 안 잤어. 난 어제 두 시간 잤는데.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 나 진짜 잘했다.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안 피곤해. 어머니 빨리 50년 산 찾아오이소. 찾아오라고. 찾아가. 아니 나 못 간다. 뱀 뱀네. 뱀 무서워서 못 간다. 내가 산에서 산삼 찾는 거 가르쳐 줄게. 삼삼 꽃은 이렇게 생겼고, 가을 되면 여기 빨가져. 줄기는 세 개. 하나, 둘, 셋. 잎은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지 오엽도 있고, 잎은 다섯 개 똑같아. 산에 가서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은 신받다!